푸든 비비에라 댄디스 그것도 어쩔 수는 없지. 사람들이 얼마나 다 놀랬는지. 어이구 반장님 아들이냐고 막 놀래가지고 난리였지.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. 마음속이 더더 기뻐가지고. 나도 그분이 내 생전 처음 해봤다. 좀 그 기분이 좀 이상이 안 됐다 하래. 이거 보니까 아 입고 나니까 아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. 아 저 사람이 내 부인인 것이 보고 그러더라고. 뭐 아들이 선택해 준 게 잘했다 싶고 입은 걸 우리 내 가끔 입을 거예요. 그래 내 혼자 그래 씨부리고 저기로 씨. 좀 도와주라. 다 했다, 이게 좀 팔리가. 뭐, 뭔 일이야, 해라, 해라. 와. 그게 다리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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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잘했습니다. 그래. 아. 저녁은 안 먹었지, 우리 회 하고 깨어났다. 아, 긴장이 확 풀리네. 저희 그 부산 친구들은 저를 대신해서 아들 노릇을 해줄 수 있는 저한테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에요. 그 인생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뭐 막역한 친구 사이에요. 진짜 이 친구하고 동갑이에요? 네. 무용가 출신이에요. 이게 많은 뜻이 담겨 있는 질문 아니에요? 무용가 출신이라고 저분이? 네. 네. 이 친구 친구예요. 친구 아니야. 아, 아니 친구예요. 민준 씨 친구예요? 네. 은사님 아니세요? 은사님. 아, 어디 갔다 왔나 부모님 보시고. 어느 그 황명산 있다가. 바람골? 바람이 싹 불어서 아무리 더운 날도 걸으면 시원하고. 장가인가요? 장가인가요? 아 예. 예. 어? 예. 저도 죽는 줄. 그래 오늘 바람 하나도 안 불고. 그래 오늘 폭염 예보 때 있는데. 바람불 무슨 재난 문자 막 오고. 어머니는 라인 댄스 스포츠 센터에. 네? 네? 라인 댄스 뭐야? 너 라인 댄스 모르나? 몰라 라인 댄스 뭐지? 같이 추는 게 아니고 강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라인 딱 맞춰갖고 이제 따라가고. 아. 아니도 같이 쳤어? 쳤지. 어차피. 그다음에 이제. 집에 오니까 이모님이 오셨네. 어? 이모님. 이제 또 어머니가 팔남매. 그래갖고 나중에 노래방 갔었거든. 아? 어? 노래방 갔었거든. 아, 노래방 싫어하잖아. 난 안 좋아하지. 아, 뭐 재밌었어? 재밌다 없다로 대답하기가 힘들 복잡 미묘한. 먹은 게 알지. 네, 알지 알지 그 느낌 알지. 부산에 있는 친구들 고맙다. 내가 맨날 20살 때부터 서울 가가지고 도저히 뭐 갑자기 집에 일 있으면 SOS 칠 게 누구밖에 더 있나. 아니다 아니다 뭐 대사하는 것 같아. 근데 김민준 씨는 되게 사투리를 되게 잘 고치셨네요. 20년 넘게 살았으면 미국 가서도 영어 잘했겠네. 약간 나왔다. 20년 넘게 살았으면 20년 넘게 살았으면 20년 넘게 살았으면 마 내가 아버지라 먹고 내가 나름 참 솔직히 좀 몇 번 전화를 좀 피했거든. 좀 힘들 때 있었다 이거. 일 많이 못하고 막 그런 뭐 그럴 때 솔직히 좀 자랑스러운 아들로 계속 남고 싶고 막 뭔가를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말을 하고 싶을 타이밍을 찾으려고 계속 이렇게 미루는 거 있잖아. 본인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통해서 들으니까 뭐 사생활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생활적인 부분에서 내가 명쾌하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. 사생활을 명쾌하게 얘기 못하는데 내 사생활을. 아니 뭐 내 사생활을 어떻다고. 맨날 마루하고 데이트하니까 그렇겠지. 어? 이게 문제가 민준이 사생활이 개판이다 개판. 개판이다 개판. 너 솔직히 장가 안 가는 게 부럽지 않냐? 장가 안 가는 게 부럽지 않냐? 장가 안 가는 게 부럽지 않냐? 어떻게 얘기해라. 이 표정은 뭐죠? 카메라가 돌고 있죠.
이분이 땡땡 쏠 줄 알아요. 부럽다는 거야, 결론은? 솔직히 안 부럽다. 자, 우리 네 명이라 하자. 우리 살아야 되니까. 나는 마무리 못 살잖아. 아니, 이거 그게 내 몸이 중각이래. 살아야 되니까. 살아야 되니까. 그래, 한다. 내가 아까 보고 집에서 앨범 봤거든, 이모들이랑. 깜짝 놀란 게. 부모님 젊을 때 모습이잖아. 나는 그냥 아버지, 어머니야, 내한테는. 근데 당신들은 여자, 남자였었거든. 그게 느껴지니까 깜짝 놀랐던 거야. 내가 요만할 때, 꼬만 때 지금 내 나이보다 어리다고. 그렇지. 그게 난 너무 충격받고 진짜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. 나는 좀 가정, 어떻게 보면 지금 부모님 은퇴하셨으니까 내가 가장이다. 좀 집안의 화목이 경제적인 좀 약간 안정감 이런 게 난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야. 아무것도 아니야.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. 부모님 입에 웃음이 자연스럽게 자아내고 그냥 아들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자기 청춘과 바꾼 게 나잖아. 그렇지, 그렇지.